명금이라 대치타 하랍신다. 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소녀가 누굽니까? 심청이죠. 맞죠? 심청이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심학교. 교수님, 심학교 애인이 누굽니까? 밴드 맞죠? 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밴드가 심청이 돈 300석 받아가 내 때 붙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김명숙 선생이 밴드가 얘기 못된 얘기 막 머락합니다. 자, 어떻게 머락하는지 들어봅시다. 옛기 호랑이가 바싹 깨물어 가려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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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철하고 양들아 우리 봄마누라 죽는 양도 보고 살고 출청대 연애딸 심청 생일도 보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니년을 생각하면 인사불승의 씨아들 놈이다 이년 막담을 툭툭 지어놓고 나리 차차 밝으니 주인을 불러서 하랬다고 행상을 챙겨지고 항선 길을 올라간다. 지마 밖을 나서더니 그래도 생각이 나서 맹세 한말 광고 듣고 뺑덕이네를 부르는 뒤그 자리에 벌써 주저앉더니 뺑덕이네야 못살려나 네 그럴 줄래 몰랐다 항상 천리먼 먼 길을 어이 처득하단 말이냐 내가 눈이 이끄들면 앞에는 무슨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지쳐 분별을 못하는 병신이 어이 찾아왔으 가장 말이냐 새만 불나하러 가도 뺑덕이 냉가 의심을 하고 바람만 우르르르르르르 불어도 뺑덕이 냉가 부르는구나 뺑덕이 내야 뭐지르고도 약속한 눈뜬 서방 배방 기도 사랑치고는 못할 텐데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 소냐 최서방 따라서 잘 가거라 더듬 더듬 올라갈지 때는 어느 땐고 오늘 한더이라 태양불 같은 뒤 비지땀을 흘리면 쓱 한 곳을 당도니 백척천 다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신봉사 그동 벗어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헐시구나 반갑다. 6월 엄청 더운 날 청파유수 모욕을 흔히 서른 마음도 잊을 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이니 헐시구나 반갑다. 어이간 의복을 벗어놓고 물에 가풍 더 흔들어서 헤이 시원하고 상이 좋다. 물 한 주먹을 듬뿍 지어 양치질도 흘려보고 또 한 주먹 듬뿍 지어서 가슴도 흐를 문지르고 헤이 시원하고 상이 좋다. 삼각산 올라선들 이어서 시원하면 동해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할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듬뿍 듬뿍 다닌다. 좋다. Thank you.